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나요? 와, 딜레이가 진짜 심하다. 아, 잘 들려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놀기 위해서 예,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삼성 소리 질러. 예, 여러분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공연 형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할때 그냥 여기 바깥에 들리는 소리로 핸드폰 마이크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노래 감상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말, 노력 끝에, 저희 음향, 감독하고 같이 상의 끝에, 기계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엄청난 이 뒤에 장비가, 고작 핸드폰 하나에, 연결하는 건데, 엄청난 장비들을 여기에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네. 결국은 야, 이 세상이 정말 신기한 게 핸드폰 끝에 이 충전하는 대로 연결만 하나 됐는데 그 사이로 가지 형식으로 수많은 선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핸드폰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장비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음향 체크 겸 노래 한 곡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체크 겸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지? 예, 이 제목, 이 지금 타이틀이 일상으로 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리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건지 덤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함.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려야 될 텐데.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역시도 올해 사실 희망찬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그리워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일상의 어떤 소중함 같은 것들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어떻게 활동을 했었지 하는 그런 막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떤 내 자신의 참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좀 집중이 좀 안 되는 시기여가지고 뭔가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집중을 잘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책을 많이 좀 읽었고 그동안, 그리고 작업 환경을 좀 많이 바꿨어요. 예. 막 이것저것 다 뜯어 고치고 새로 다 사고, 돈은 안 벌고 있는데 계속 사기만 하고 돈은 계속 나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다가 너무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뭐 죄송스럽게도 인스타나 어떤 라이브나 이런 거에서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지도 못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참 좋은 그 기획의 어떤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도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와, 이게 이게 이런 장비 이렇게 와 핸드폰 소리 잘 들리죠? 예,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남기셨다고 이게 와 진짜 많이 남기셨네. 그리웠던 일상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공연, 예. 공연. 코인 노래방 가서 국텐 노래 부르는 게 낙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인 노래방 주변에도 못 갔어요. 의외로 이게 제일 그리워요. 아, 예. 진짜 코인 노래방 여전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 이렇게 안 돌아다니면서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이 글을 보는데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친구와 영화관 가서 각각 팝콘 들고 영화 보러 들어가던 그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그리워요. 예, 그렇죠. 저도 극장에 이제 영화를 자주 보러 이제 가는 건 아니고 극장에 그 카라멜 팝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중에 파는 카라멜 팝콘은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있는 제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약간 이상한 행동? 예. 그게 바로 그 극장에 있는 팝콘을 먹는 건데 저도 그 팝콘 맛이 요즘 참 그립습니다. 예. 떼창하고 싶어요. 예. 저도 떼창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떼창을 할 수 있는 뭐 노래 같은 거 뭐 들려드릴 만한 게 있나? 제가 오늘 몇 곡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떼창으로 그래 돌덩이 돌덩이가 있다. 예, 여러분 그 돌덩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돌덩이 노래를 여러분 저희 팬분들은 아마 공연장을 자주 이렇게 와서 저희랑 함께 뛰어서 놀고 같이 따라 부르고 하느라고 아마 발성이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예, 아마 다른 팬분들보다 고음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 돌덩이라는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떼창 포인트 떼창 포인트 나를 봐야야 뭐 이거 아닐까요? 코카콜라도 좋아요. 예. 코카콜라 그죠? 아 팝콘 먹을 때 코카콜라 진짜 잘 어울려요. 카라멜 팝콘 먹을 때. 예. 아 그렇죠. 누군지 몰라도 되게 센스 있네. 예. 내적 발성 사목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들 돌덩이라는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근데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네. 아 참 칭찬해 주세요. 이거 정말 정말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해보고 막 해보고 이게 내린
저희만의 이 방법입니다. 인스타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로 들을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정말 예, 다시 한번 우리 심태형 태형이 고생 많았어. 잘했어. 늙었어요. 저 친구가 지금 저거 몇 번 하느라고. 예. 돌덩이 들려드릴게요. 힘미하노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도 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을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위치에 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도 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 걸고서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예, 아,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라고 여러분들께 예, 돌덩이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의자가 아우. 예, 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 일상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 지금 아까 댓글 읽었던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그 일상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평소에는 그 어떤 소중함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정말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 역시 예. 항상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미련하게도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잃어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일상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도 그렇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예.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못 해서 이제 라이브를 좀 인터넷으로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얼마 전에 그 돌덩이를 국카스텐 버전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그 유튜브로 올렸었어요.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도 나왔었죠. 그 유희열 스케치북 거기서 지금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참 가족들과 함께 잘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유희열 스케치북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섭외를 했더라고요. 가정의 달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의 달이랑 저랑 뭐 크게 이렇게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불효자로 저를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한번 불렀었어요. 네. 근데 그 아버지 그 노래 예전부터 한번 불러보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김주선 선배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버지란 노래를 부를 그런 마땅한 무대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그때 불렀던 아버지라는 노래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 아버지 가사를 안 가져왔나? 가사가 제가 이게 가사를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쓰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집이 내가 가져왔었는데, 아니 잠깐만, 내가 가져왔었는데, 내가 참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데 그걸 안 가져왔을 리가 없는데 내가 되게 준비성 철저해서 가져온 것 같았는데 그 어디 갔지? 수고하셨죠? 여러분, 잠깐 놀고 있어 봐요. 아버지를 내가 가져왔는데? 아버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아버지. 네. 예, 그러면은, 그때 불러드렸던 아버지라는 노래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근데 되게 이거 지금 인사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적응 안 되네. 아, 뭔가 이게 앞에 사람들이 있어야 뭐 이렇게 좀 눈빛 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노래 듣고 막 감동받은 그런 얼굴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저도 막 같이 이렇게 막 그게 올라오는데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오랜 친구 언제나 내게 끝없이 주기만 했었죠. 언제나 곁에 있어서 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다는 내 소중한 가장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는 현재 각종 음악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유열 스케치북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가정의 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 뭐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음악 했을 때 당시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반대를 이제 하셨어요. 뭐 사실 뭐 찬성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음악 한다고 그러면 약간 좀 그쵸 다 이제 이제 굶는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반대해줄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파이팅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뭐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저처럼 자기의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취한 사람들한테는 주변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의 반대도 정말 필요해요. 그게 인생의 어떤 내가 뭔가를 해나갈 때그 중간중간에 그 중심을 좀 잡게 하고 내 삶의 어떤 균형을 좀 잡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0대 분들, 20대 분들, 친구들 만약에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한다 하시면 뭐 뭔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반대한다 하면은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예, 그 반대가 그리고 주변에서 그 어떤 반대 그걸로 인해서 더 오기가 생기고 더막 내가 더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하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맨날 야 네가 뭐뭐 뭐 얼마나 뭐 잘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역경이 있어야 좀 그런 것도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앞머리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앞머리 괜찮나요? 지금 이제 노래 부르면서 땀이 쩔어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 괜찮아. 이쁜데? 이뻐. 예, 이쁜 하연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주변에 반대 굴하지 마시고 또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은 용기 내시고 또 주변에 반대하면 나를 다 걱정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반대구나. 내 인생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잡기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취해 있는 우요 취해 나 현우였습니다. 예,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 많이 걱정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지금 목숨 걸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다 바쳐서 이 역경을 정말 뚫고 나가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아주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조금만 예, 좀그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도 조금만 더 아직
없어진 거 아니니까는요. 예. 뭐 아직 뭐 지금도 위험한 상태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잘 참고 있는 거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내시고 좀 이렇게 의자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죠 이거. 네. 아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 너무 이렇게 보고 싶은데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이 상황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가져왔던 노래가 하나가 제가 기타를 가져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그 깜짝 놀라시겠지만 아 보컬만 고퀄리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타도 저희 제가 연결했습니다. 기타도 연결했어요. 기타 소리 잘 들리세요? 아니 핸드폰에 기타 마이크 뭐 이게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냥 핸드폰에 세대 그 좋은 시대야 좋은 시대. 어 아주 뭐 예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이번엔 쿠카스텐 노래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기쁨을 마셔버린 그 붉은 천사가 새가 되어 떨어지는 꿈을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노래 붉은 밭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맞다 그 붉은 밭이라는 어디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아세요? 붉은 밭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나중에 거기서 붉은 밭 어쿠스틱 공연해도 좋을 것 같아. 기쁨을 마셔버린 붉은 천사야 마지막 불꽃으로 떨어져 보자 네가 베어문 그 농염한 비명 속에 벗어버린 어물을 잡고 태양을 만지러 가네
밝게 색화된 천사의 내 안의 저주에 땅 뜨거워진 우리 몸은 조금씩 갈라지고 Come down 말라가는 나의 뼈는 기어 끌리러가고 Come down. 인이어에서 그 미들 베이스 쪽을 조금 보컬 조금 더 고음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우선 예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붉은 마치라는 노래였습니다. 붉은 밭 파주에 있어요. 붉은 밭이 붉은 밭이 파주에 있구나. 고장이나 너 서랍을 뒤적거리며 잠을 청하려고 꺼내고 하늘 안에 창밖은 너무나 밝다고 연락이 없던 시간은 나를 찾아와 무거워진 귀를 잡고서 얘기를 안 해 밖에서 날 기다린다고 머릿속에 널어지 서성거리는 유령이 되어 가늘하게 나를 감싸네 흐르지 않던 기절은 나를 배신해 손을 흔든 채 표정을 바꿔 옷을은 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릴 노래가 뭐가 있을까?
예. 아, 저희 노래 중에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노래를 안 부르는데 그 레테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뭐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노래인데 아주 예전에 저희 초반에 이제 만들었던 노래인데 제가 이거 오늘 오기 전에 가사를 뽑아서 혹시 몰라서 그래가지고 한번 잠깐이라도 들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스페셜하잖아요. 오늘처럼 스페셜한 우리 일상이 스페셜하니까 네, 스페셜하다는 느낌으로 이거 지금 베이스 너무 웅웅거리지 않나? 괜찮나? 괜찮아? 오케이. 심장이 녹이슬어 가는 것이 몸을 기울이고 다독거리며 나를 위로해도 나를 잃어버린 나는 너를 지워버린 나는 소음으로 가득 차있고 만질 수 없이 단단해져가는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를 사실 들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한번 기타 샷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안 하니까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건데 오늘 특별하게 예, 이게 별로 이렇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거 되게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예.
유리 조각비도 들을 날이 올까? 예, 뭐 유리 조각비. 유리 조각비라는 노래도 뭐 그게 유리 조각비. 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여러분들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아, 여러분 계속 집에 붙어 있으니까 홈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 홈, 예, 홈이라는 노래 괜찮겠다. 되면 그냥 꺼지는 거야? 왜? 아, 인스타 그래? 아, 진짜?
잠시만,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 노래를 많이 불렀나?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가 한 시간 되면 꺼지는군요. 이게 지금 얼마나 했어? 지금 우리? 어휴, 거의 한 시간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아니, 아니, 그러면은 이거 꺼져 다시 해도 되나? 잠깐?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노래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세요. 한 두 곡 정도만 할게요. 두 곡 정도만. 네.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그러면 껐다가 다시 그러면 그 해야 되겠다.